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집 절에노에 가는데 89회차 선혜지입니다. 당신의 창가에는 무엇이 있고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당신의 책상에는 무엇이 있으며 당신의 생활은 무엇으로 채워나가고 있는지요? 행복은 축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물러나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실천에 달려 있으며 매일 당신이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저의 스님에 져서 현대생활 불교 법이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절에노에 가는데 제2장 여기에 우단바라 피었네 김나운 진여선님의 달마성관법을 공부하며를 살펴보겠습니다. 약불식작이 영각지성하면 가사심피 여미진이라도 멱불은 종불두기하니라. 만일 자기의 신령스러운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설령 몸이 부서져 멈지가 되도록 수행을 한다 해도 성불은 영원히 이룰 수가 없나니라. 달마대사하면 액막의 그림으로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스님의 소중한 가르침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란 차 안의 색에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 저 언덕인 피안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차안과 피안은 마음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미즉 차안, 심오즉 피안. 마음이 어리석으면 이 언덕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저 언덕이며 심사즉 차안, 심정즉 피안. 마음이 삿되면 이 언덕이고 마음이 바르면 저 언덕이니라. 보리달마는 중국 선종의 개조이고 인도 이름은 보디다르마. 중국에서는 보리달마라 하였고 본래는 자성의 눈을 떠 바로 성불하라는 법을 펼친 종교 운동가였지요. 내 마음이 부처인데 어찌 밖에서 구하려는가 하였는데 진실로 바른 불법이 우리 불교계에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만법길 일기하처. 과거 경어 큰 스님의 제자이셨던 만공 스님께서 가출간 행자 스님이 질문을 하자 답변을 못하고는 바랑을 짊어지고 만행을 시작하면서 약 2년여 만에 그 이치를 알았다는 화두인데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는 그곳이 어디인가. 결국은 부모 미생전이요 본래 면목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불성은 대상도 아니고 소상도 아니고 상중하의 차별도 없이 상주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처를 찾는다면 마음 밖 현상계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는 걸 끝까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이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올바른 불법이 우리 불자님들께 널리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독경, 사경, 기도, 천도제 등을 유도하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망지식이 사라지고 참다운 부처님법을 전하는 올바른 선지식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보면 공술의 공수거인 것을요. 약불급 심사하면 공과 일생이니라. 만일 급히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일생을 헛되게 보내게 될 것이니라. 불법은 공하고 연기하므로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는데 얻으려는 마음, 이루려는 마음, 업장을 소멸해 준다, 공덕을 쌓게 해 준다는 것들이 부처님의 바른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소중한 가르침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시어 많은 불법 오래오래 전해 주시기를 마음 내어 봅니다. 김나은 진여선님의 달마성관법을 공부하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불법, 바른 진리의 법을 널리 펴는 SIB 불교 교육 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자성을 찾는 수바, 천일기도 입재하시어 행복의 징검다리를 건너시길 바랍니다. CMS 자동이체와 ARS 060-700-2037 후원 바랍니다. 절에는 왜 가는데 89회차 선혜지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